안녕하십니까? 권기통입니다. 아, 네. 자, 오늘의 주제. 네.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의 얼굴. 네.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목부터 할게요. 목. 아, 목도 포함돼요? 목. 어떻게 보세요? 보시나요? 지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 또 마음 맞는 부분이에요. 네. 네. 목이 의외로 중요한 게 짧으면 캐릭터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 목이 짧으면 얼굴이 예뻐도 뭔가 이상해 보여요. 뭔가 부해 보이고. 아, 뭔가 마술사 마술사 같은 느낌. 남자들이 또 여자의 목을 좀 저는 짧은 것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짠 것도 좀 짠 거? 짠은 짜? 네, 전략적 요충지. 뭔 소리야? 짠다니? 짠다는 게 뭔 말이야? 짠짠한 거. 짠. 아. 목에 마술을 느낀다고요? 아, 목살 때? 네. 목스랑 귀스할 때. 목스랑 귀스할 때. 짠 게 조금 이제. 아. 잘 시작했네요. 여성분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여기를 강가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거 있어. 얼굴색이랑 목색 다른 거. 아. 아, 나 싫어해. 그 남자들이 많이 봅니다. 네. 얼굴색과 목색이 다른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화장이 좀 진한 스타일이구나. 아니구나를 요즘은 남자들이 발전해가지고 요걸로 보아요. 아싸리 목까지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렉 라인에 맞춰서. 네. 여기부터 다시 까매져요. 아니,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공도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네. 두 번째 얼굴 크기. 그치. 나는 근데 얼굴 크기를 알지. 안 봐요? 난 아니에요. 나는 그런 여자들이 나랑 사진 찍기 싫어요. 뭐가요? 키? 아, 얼굴이.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귀, 뭐예요? 저는 저번 다음 말한 것 같은데, 네. 귀 같은 경우는 만들기도 상관없습니다. 귀는 많이 안 보지 않나요? 그쵸. 저도 귀는 안 봐요. 저도 귀는 안 보는데, 저는 이걸 좀 봐요. 귀걸이. 아, 귀걸이. 귀걸이를 봐요? 네. 재물을 봐요? 아니, 재물이 아니고, 비싼 걸 했냐가. 명사, 명품인가 아닌가 보네. 비싼 걸 했냐가 아니고, 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조금 어른들이 하는 귀걸이 있잖아. 이런 거 하면은 난 진짜 그렇게 외롭거든. 그게 싸해 보이고, 사람이. 이게 목 따라서 이렇게 나온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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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뻐요. 그치, 그치. 왜 여기서 매력을 느끼냐면, 네. 나 같으면 귀찮아서 못할 거란 말이야. 아, 나 못해. 근데 어쨌든 자기를 꾸미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매력적이게 느껴져. 되게 특이한 포인트네요. 아니, 이제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난 못해. 난 귀찮아서 못해. 난 그냥 예뻐서. 그게 맞아. 그런 줄 알았지. 아, 난 그걸 저도. 근데 또 은근, 이 아무도 모르는 남자들이 귀걸이는 또 좋아하네요. 예뻐. 나는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여자친구 귀걸이를 골라줬는데 귀걸이 디자인마다 얼굴이 되게 달라 보이는 거. 그거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헤어스타일.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숏컷. 사실 보통 불호하죠. 저는 극호예요. 저도 극호.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울리는 여자가 있어. 이게 진짜 그게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내가 숏컷이 좋다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툭 잘랐다. 안 어울린다. 그건 별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숏컷보다는 어울리냐는 거. 맞아요. 어울리는 숏컷이 좋은 거.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누가 뭐래도 긴 웨이브 머리. 누가 근데 머리. 이게 남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 맞아요. 맞아요. 보편적이요. 여신 머리. 네, 여기가 조금 특이한 스타일이긴 한데 숏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둘이나 숏컷이 있다는 건 진짜 많아요. 그러게. 어떤 집단에서. 그걸 보면 돼요. 트와이스에서 9명인가 트와이스가? 네. 한 명이 단발이죠. 정현. 정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지, 남자가 9명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한 명이 단발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맞아. 네, 그 정도. 대부분은 여기죠. 그치, 장발을 좋아하죠. 그 여자들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많이 말잖아. 네. 고데기로. 난 그러면 진짜 좀 매력을 많이 느껴. 오. 이게 왜냐면 아침마다 웨이브를 한다는 거거든. 아니,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귀찮은데. 어쨌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그게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쥐답듯이 노력을 하란 말이야. 쥐답듯이 하시는구나, 평소에. 노력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 묶는 머리. 아. 저 묶는 머리 굉장히 좋아해요. 포니테일. 아. 이걸 진짜 좋아해요. 은수님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그거랑 관련. 그냥 무조건 피해가 돼. 네, 그거랑 진짜 관련. 진짜. 저는 이거 탈색. 탈색 좋아해? 색깔? 와. 저 너무 좋아요. 저 탈색 진짜 좋아요. 약간 양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는 양아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조금 빠졌어요. 약간 저는 이제 아나운서? 많이 빠지셨네. 아, 이제 조금. 섹시함을 겸비한 그 고급스러움도 있어요. 약간 존경을 담을 수 있는 여자구나, 약간. 좀 멋있는 여자.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고색?
그래서 눈이, 난, 눈이 높아졌다. 난 여자들이 어. 이렇게 원피스 입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정장 원피스 같은 원피스잖아. 그게 난 그렇게 입고 오더라고. 무슨 길이야?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쁘다 이잖아. 네. 기상캐스터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 나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좋아하는구나. 야 눈이 올라갔네요. 야,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 제가. 네. 또 어떤 애였어요? 저는 그 앞머리 입고 옷 좀 많이 차이 나세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 저게 얼굴을 되게 자주 유지 않나? 맞아요. 그 이마가 별로이신 분은 내리는 게 훨씬 낫고 이마가 예쁘고 얼굴이 작끔하면 넘기는 게 예쁘고 나 이런 거 같아.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눈썹 봐요? 와 저 진짜 많이 봐요. 진짜? 예. 네, 진짜 중요해요 눈썹이. 사람을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눈썹을 따라서 미간을 가장 먼저 본대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눈썹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어떤 눈썹을 좋아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눈썹을 본다 그래서 엄청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한 눈썹이 아니면 아. 그러니까 송충이 눈썹이라거나 숱이 너무 없어도 사실은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좀 보편적으로 잘 이쁘게 자리를 잡았나 이 그 정도? 아 그래? 저는 눈썹 아예 전혀 안 봐요. 생각도 못했어. 아니 왜 안 보냐면 내 눈썹도 안 봐. 보통 그리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작기 때문에 맞아. 하자가 없어요 보통. 맞아.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쓰는데. 맞아. 아 근데 눈썹은 남자분들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눈썹을 안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넌지시 자연스럽게 봐지는 걸 거예요. 아, 아마 보인다 무의식적으로. 왜냐면은 눈썹은 굉장히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남자들은 눈썹을 여자들 볼 때 잘 안 보는데 여자는 남자 볼 때 눈썹을 많이 봐. 눈썹이 얼굴 생긴 걸 되게 중요하고 남자한테는 근데 여자한테는 사실 화장해서 커버가 좀 되기 때문에 맞아. 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눈. 와. 저는 눈에 따라 진짜로 자주 유지해요. 제가 경미 좋아하는 이유 단 하나예요. 눈이. 아, 눈. 그 눈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맞아, 진짜 엉뚱한 눈이 있어. 그 눈은 남자 훌륭한 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타고나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눈 여기 라인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여기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맞아. 제이씨 이제 쌩얼이랑 화장한 거랑 엄청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화장을 잘해요. 이게 진짜 그게 있는데 쌩얼 네. 보면은 완전 저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 네. 예상적으로 나랑 다른 줄 알았는데 사기를 치거네. 같아. 같은. 아, 오케이. 눈 어때요? 저는 제일 중요해요. 눈을. 저도 한 50% 이상. 저도 똑같이 50%죠. 어떤 눈을 좋아해요? 남자들. 저는 무조건 쌍수 딱 입고 큼지막한 거. 쌍수를 일단 해야 돼. 아 쌍수가 아니라 쌍꺼풀 입고 큼지막한 거. 쌍수. 애들처럼 여자는 말하는가? 저는 이거랑 좀 다른데 그 큰 눈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저는 싫어요. 나도. 제가 좋아하는 눈은 약간 레드벨벳 슬기. 아 얘는 지랑 눈 똑같이 생긴 걸 네. 좋아해. 무쌍을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무조건 쌍꺼풀. 눈매가 약간 날카로운 거 좋아해요. 센 눈. 살짝 싸가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눈에서 싸가지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조금 날카롭고 아이라인을 저는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이, 화장법을 좀 많이 봐요. 아이라인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모키 화장을 되게 좋아해요. 나도. 우수 씨. 안 한 듯하는 화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나오네. 조금 이제 섹시한 걸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고 조금 청순한 걸 최대한 수수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과 지금 다 연결이야.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러네. 렌즈는 어떤 것 같아요? 렌즈. 저 렌즈 끼는 거 좋아요. 저도 렌즈. 저 렌즈 못 끼거든요. 무서워서. 거기 그 노력했을 때 매력이. 이걸 아침부터 이걸 꼈을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최고의 여자는 막 여기다 막 이상한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레게 닦고 막 코트레 코트레 하고 막 이빨에다가 막 박고 보석 받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노력이 결정체는. 아니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잖아. 이빨에다가 보석 그냥 나닥 받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사람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코 봐요. 저는 많이 봐요. 코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코를 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코가 중심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안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눈썹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아 근데 얼굴은 진짜 빼놓을 게 없어요. 버릴 부위가 없어. 코가 그럼 어떤 코가 좋아요? 코가 좀 날카로운 코. 좀 뾰족한 코? 코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아직 그걸 못 느껴서 코는 초보야. 코구나. 네가 코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이제 2세를 나오면은 그거 진짜 많다! 베이스가 이렇게 되니까 유전학적으로 중간 많이 잡았다. 선생님 많이 잡았다. 되게 대담하게 오늘 좀 빠따든가. 오늘 되게 놀려도 잘 참으시네요. 너무하게 ㅅㄲ달라. 입술 보세요. 네. 입술. 저는 입술을 많이 안 봐요.
유전 쪽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색깔은 볼 수 있는데 입술이 막 생긴 게 뭐 어떻고 이런 건 저는 별로 안 봐요. 입, 글기. 저는 입이 크고 입술이 두꺼운 게 좋아요. 안젤리가 오, 그건 좀 심하고. 그래서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큰 게 좋아요. 다 큰 게 빵빵 아, 큰 게 좋아요. 어 그래요? 혜태 어, 같은 느낌 좋아하시나? 혜태상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별로 안 봐. 저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 어, 그러나 근데 남자들이 입술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알아서 다 잘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피부. 와 피부색, 피부결. 되게 대다수의 남자들이 하얗고 좋은 피부를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피부 좋으면 좋지. 여자들도 남자를 볼 때 피부 좋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다른 게 다 별론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예뻐 보인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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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 치트키야. 어. 약간 다 뒤집을 수 있는 치트키. 어. 타고난 피부 정말 매력적이야. 이게 어떤 하나의 밥상이라고 쳤을 때 피부가 어떻게 보면 밥이에요. 베이스라서 너무 중요한. 흥미 어때요? 흥미로서 어때요? 아, 흥미밥? 네. 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톤도 하얗고 까맣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두운 톤도 예쁜 어두운 톤이 있거든. 맞아. 근데 나는 가난한 어두운. 기침해. 가난하니. 가난한 어두운. 흑인들 진짜 섹시하단 말이에요. 여자와 쪘단 말이야. 근데 저 톤은 가난해. 아. 가난하다 맞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아 이게 제가 까마다 보니까 힘들어.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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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건 지금 흥분해서 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 얼굴형? 턱턱선 얼굴형. 얼굴형 봐요? 이게 마스크 미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리셨는데 진짜 예쁘신 분들이 많은데 하관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요즘 서로서로 많이 느낄 거야, 남자들도. 어, 맞아요. 남자들 너무 저 남자 잘생겼다 했는데 마스크 벗으면 꽝이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정도만으로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하관이 중요하네. 이렇게 됐을 때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의외로 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색깔. 네, 색깔. 그리고 여기 귀걸이를 또 생각보다 또 매력을 많이 느끼고. 귀걸이의 노력. 네. 그리고 눈썹.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눈썹 존나 많이 본다. 코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죠. 네. 그리고 입술도 생각보다 별로 안 본다. 그죠. 근데 피부 톤은 좀 본다. 보죠. 근데 피부 결은 그다지 이렇게 막 좋으면 좋지만 막 이렇게 막 하자다로만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눈입니다. 저도 눈. 저도 눈의 매력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반발과 장발. 대부분의 남자는 장발을 좋아한다, 긴거리. 그치. 근데 트위키스. 트위키스들이 좀 있다. 여자친구가 단발이기 때문에 저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울리느냐. 진하게 하건 연하게 하든 짧던 길던 전체적인 밸런스와 자기한테 어울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